달과 주목나무 실비아 플라스 이것은 마음의 빛이다. 차갑고 행성처럼 떠도는 마음의 나무들은 검다. 그 빛은 바랗고 불들은 내가 신이라도 되는 듯 내 발 위에 그들의 슬픔을 불어놓는다. 내 발목을 찔러대고 그들의 굴욕감에 대해 소곤거리며 연기 같은 증류된 안개가 이곳에 산다. 일렬로 늘어선 묘비들로 내 집에서 분리된 채 다다를 곳이 어딘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달은 문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얼굴이다. 꽉진 손가락 마디처럼 희고 지독히도 심란한 어두운 범죄처럼 제 뒤로 바다를 끌고 다닌다. 달은 조용하다. 완전한 절망으로 입을 동그랗게 벌린 채 나는 여기 살고 있다. 일요일에 두 번 종들이 울려 하늘을 놀라게 한다. 부활을 확언하는 여덟 개의 거대한 혀. 마지막의 종들은 제 이름들을 댕그렁댕그렁 침착하게 울린다. 주목나무는 위를 찌른다. 고딕 형상을 하고 있다. 그것을 따라 시선이 올라가면 달과 만난다. 달은 나의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상냥하진 않다. 그녀의 파란 망토는 작은 박쥐들과 올빼미들을 불어놓는다. 나는 다정함을 얼마나 믿고 싶어 하는지. 촛불들로 부드러워진 조상의 얼굴, 온화한 시선으로 특별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는 오래도록 떨어졌다. 구름이 피어나고 있다. 별들의 얼굴 위로 파랗고 신비하게. 교회 안에선 성자들이 모두 파랗게 되겠지. 차가운 신도석 위를 여린 발로 떠다니며 신성함으로 뻣뻣해진 그들의 손과 얼굴. 달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는 대머리인 데다 거칠다. 그리고 주목나무가 전하는 말은 암흑이다. 암흑과 침묵.